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22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5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 발자크와 에블린 한스카입니다. 오늘의 드 발자크. 발자크는 프랑스의 소설가, 비평가, 기자, 그리고 인쇄업자로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인들의 삶을 다룬 인간이극이란 작품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약 90여 편에 달하는 소설들을 하나의 시리즈 형태로 묶어놓은 것으로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유럽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이자 인간 재등장 기법을 처음 사용해 유니버스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발자크는 많은 예술인들과 지성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플로베르, 보들레르, 에밀 졸라, 프루스트, 찰스 디킨스, 헨리 제임스와 같은 작가들을 듭니다. 또한 세잔, 마티스, 피카소와 같은 화가들, 그리고 트리포, 자크 리베트와 같은 영화 감독들도 있으며 위고, 프로이트, 마르크스, 엥겔스 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799년 5월 20일 프랑스 제1공화국의 투르 지방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나폴레옹 제정 시대의 투르 주둔군 병참 담당 군속이었고 어머니는 파리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부모의 나이 차는 32살이나 되었고 이들 간에는 애정이 없었는데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이부동생 앙리를 편애해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유모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1807년에 방도미 기숙학교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였는데 교육방식이 엄격했으며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한다고 재정지원을 안 해줘 곤란에 처했답니다. 결국 학교나 학우들에 적응하지 못했고 걸핏하면 처벌을 받고 징벌방에 갇혀 독서로 시간을 보냈으며 건강이 나빠져 집으로 돌아온 뒤 1년간 요양했습니다. 1816년에 소르본 법과대학에 입학해 1819년에 졸업하는데 부모는 공증인이 되기를 바랬지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작가의 재능을 증명하려고 파리의 비루한 쪽방에서 작품 저술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올리버 크롬웰의 생애에 대한 희곡 크롬웰을 저술하였는데 반응은 굉장히 나빴고 한 대학 교수는 발자크의 어머니에게 문학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답니다. 데뷔작이 실패하고 결국 부모가 재정지원도 중단해 본가로 돌아와야 했지만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폴레옹 동상에 이 사람이 칼로 이룬 것을 나는 펜으로 이룰 것이다 란 낙서를 했답니다. 1822년부터는 가명을 쓰면서 상업소설, 통속소설이라고 할 만한 분야에 손을 대어 여러 편의 작품을 썼으며 이때부터 로르드 베르니 부인과 교제하며 조력을 받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경험이 첫 번째 상대로 발자크보다 22살이나 많았고 모친과 이름이 같았는데 1836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이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1825년부터는 다브랑테스 공작 부인과 사귀기 시작하는데 발자크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문학적 조언자, 물질적 후원자가 되는 여인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인쇄업과 출판업에 손을 대지만 전부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지만 쉼없이 많은 작품을 저술했는데 집에 틀어박혀 50잔가량의 커피를 마시며 15시간씩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상의 편법도 서슴지 않았는데 일단 닥치는 대로 원고 청탁을 받아와 과거에 써놓았던 글들을 대강 짜깁기에 초본을 만들었답니다. 이것으로 원고료를 받아 챙기고 여유가 생겼을 때 새로 써서 교정서로 냈는데 늘 일을 두 번 해야 했기 때문에 인쇄소 직원들은 발자크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네요. 1830년에 마법의 가죽을 발표해 이때부터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며 1832년부터는 훗날 결혼하는 한스카 부인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35년엔 고리오 영감, 30살 여인 등을 발표했고 이때부터 자신의 작품을 하나의 체계 속에 집대성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해 1846년에 인간이극을 출간합니다. 1850년 3월에야 한스카 부인과 결혼을 해서 5월에 파리로 돌아와 살림을 차리지만 이미 발자크는 와병 중이었는데 8월 18일 며칠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그는 51세의 나이로 영면을 했습니다. 에블린 한스카와의 오랜 사랑. 나이 30에 발표한 소설 올빼미당으로 유명해진 발자크는 파리 시내 여러 살롱에 빈번히 출입하면서 사교계에서도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남인데다 젊은 문사다운 활기와 정열,
뛰어난 말재주와 박학다식함은 그를 끊임없이 영문에 시달리게 합니다. 발자크의 주변에는 늘 귀족 가문의 여성이나 재능 있는 여류 명사가 맴돌며 구애를 해왔는데 발자크도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 이 여성 저 여성을 편력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자크가 33세 때인 1832년에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미국의 여인으로부터란 서명이 든 발신자 불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전의 편지는 연인 간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는데 편지는 묘에서 아내 두에 계속 주고받다 보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과 무려 18년에 걸쳐서 펜팔을 하는데 긴 세월 동안 만난 것은 겨우 4대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편지는 이국의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4권에 걸쳐 발간되었는데 이 책은 그의 생애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서두에 애독자라고 밝힌 뒤 그의 최신작인 낙의 가죽이 지나치게 무신론적이고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초기 작품에서 보여준 따뜻한 시선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창 신인 작가로 프랑스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던 발자크로서는 충격이었고 교양이 풍기고 세련된 어법을 구사하는 이 묘령에 외국 독자에게 자신의 진위를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매한 지성을 소유한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 가제트 드 프랑스에 자신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답장을 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답장을 쓰고 싶으니 이국의 여인께서는 다시 한번 내게로 편지를 써서 주소와 성명을 밝혀주십시오. 여인은 그 광고를 보지는 못했지만 발자크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11월 7일 발송한 7장에 걸친 장문의 편지에서 여인은 그의 작품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편지에는 심지어 이런 뜨거운 내용도 서슴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 자신의 영적인 직관을 통해 알고 있답니다. 나는 당신의 모습을 내 방식으로 그려보지요. 당신을 향해 눈을 감으면 나는 곧 아, 그이야라고 소리친답니다. 젊은 작가의 열정에 잔뜩 불만 댕겨놓고 여인은 정작 편지의 말미에서는 자신들이 평생 절대로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밝힐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의 답장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개인 사서함 주소를 알려줘 심리적 동요를 드러내는데 사실 여인 쪽이 더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대 대문호와 폴란드 백작 부인 에블린 헨스카의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 글은 이내 연애 편지가 됐습니다. 그녀는 지바의 늙은 지조와 결혼한 2년 연하의 폴란드 백작 부인 에블린 헨스카였는데 결국 그녀는 발자크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듬해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 스위스의 뇌샤틀에서 만나자고 제의하고 편지로 사랑을 고백한 발자크로서는 오매불망 그리던 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1833년 9월 25일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지는데 두 사람은 뇌샤텔의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처음으로 마주칩니다. 여인은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로 그는 숨이 멎을 지경이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는데 하루는 한스카의 남편이 자리를 비켜주는 신사도를 발휘하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인데 편지를 통해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떡갈나무 그늘 아래서 열정적으로 입을 맞췄고 크리스마스 때 제네바에서 재회할 것을 약속하고 뇌샤텔을 떠나기 전 한스카는 발자크에게 뜨거운 연설을 보내옵니다. 나쁜 사람 같으니? 당신은 내 눈을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 갖게 마련인 욕망을 느꼈을 뿐이에요. 약속한 크리스마스 날, 발자크는 약속대로 제네바에 당도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고 한스카는 발자크에게 장례를 기약하는 뜻으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발자크도 한스카를 세라피타의 주인공으로 설정해 사랑에 화답했고 이듬해 스위스에서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는 한스카 부인의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했는데 빈에서 세 번째 만났을 때 한스카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워낙 나이가 많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상을 치르고 나면 우리 그때 떴듯이 결혼하기로 해요. 그들은 한스카 부인의 연로한 남편이 죽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발자크는 17년에 걸쳐 무려 444통의 편지를 한스카 부인에게 보내며 사랑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멋쟁이 사교계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된 결혼 여건을 확보하고자 많은 작품을 썼는데 한스카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발자크가 할 수 있는 일은 편지를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교계에 출입하면서 진 상당한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열정으로 소설을 쓰는데 소설 속에는 편지글이 종종 나오는데 한스카 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소설 속에 적절히 녹아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페릭스, 당신을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저는 지금 저의 마음을 보여드려야만 하는데 이건 얼마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이 제 마음에 입힌 상처의 깊이와 크기의 덮개를 벗기고 보여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부담해야 될 의무의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그의 대표작 골짜기의 백합, 말미에 나오는 모로소프 부인이 페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결혼, 그리고 발자크의 죽음. 1841년 발자크는 한스카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받는데 한스카는 발자크와의 결혼을 서둘렀지만 예기치 않은 장벽이 둘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한스카의 영지가 프랑스 소설가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낀 한스키 공작의 인척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작의 숙부가 유언장의 내용이 무효라며 자신이 상속권자임을 주장했던 것으로 결국 한스카는 결혼을 유보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1844년 한스카가 재산권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혼인을 가로막던 장벽은 사라진 듯했지만 더 큰 장벽이 그들을 기다렸는데 러시아 황제가 두 사람의 혼인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자크의 외로운 사랑은 1842년 한스카 부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 끝이 났어야 했는데 한스카 부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핑계로 대며 결혼이 미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자크는 그녀가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것이 자신의 빚 때문이라 생각해 빚을 갚기 위해 소설을 더 쓰기로 했고 하루 14에서 16시간씩 소설을 써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청원 끝에 러시아 황제로부터 결혼 허가가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였는데 한스카가 자신의 영지를 포기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한스카는 영지를 딸 안나에게 물려주고 1850년 3월 14일 발자크와 한스카는 베르디치프의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치릅니다. 장장 18년에 걸친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하늘은 무심했는데 이때 발자크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5월 말 파리로 돌아온 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7월에는 시력마저 잃었습니다. 한스카가 그의 들릴 듯 말 듯하게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작 인간이극의 마지막 부분들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1850년 8월 18일 문호 발자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를 남긴 채 밤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은 1850년 3월 14일로 이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발자크는 5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으며 그 5개월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발자크가 죽은 뒤 한스카는 남편의 유고를 정리, 그의 전집을 발간하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 인간 이극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에 목숨을 걸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죽어갔던 사내 그의 이름은 발자크로 위대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독자들이 발자크의 명작을 펼치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되새기면서 두 사람의 동화처럼 아름다운 로맨스를 떠올립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22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5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 발자크와 에블린 한스카였습니다.